진짜 열심히 챙겨오셨다. 진짜 편집 뼈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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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러고서 자막에 지금 호구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이건 뭐? 아 이거 부겐데요. 부겐데. 알라딘이죠. 네, 알라딘. 이거 좀 사용감 있어요. 사용감 할 거 아니잖아. 자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내일과 영원 이제 막 준비 중이고 한 달도 채 안 남았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케팅 계획도 세우고 또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굿즈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굿즈가 뭔지. 그래서 내일과 영원을 어떻게 마케팅할지 이런 거를 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들? 왜 우리한테 잡는구게? 소리가 뭐란다고? 아 이거 뭔가 누가 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굿즈 많이 하는 분 처음 봤어.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그 굿즈 모으는 할아버지. 아니 저는 소비자 대표로. 그 입고 온 옷도 굿즈예요? 그럼요. 네. 그죠? 작년 제가 누굽니까? 우승팀 팬입니다. 제가 작년 2020 시즌 네, 챔피언. 너무 영혼 씨. 아,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 부러워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인사 좀 나오세요. 엔츠 화이팅. 아 정말 네. 처음부터 혼을 쏙 빼놓네요. 아 이거 써, 어, 여기 써 있어요? 정관이 형님. 역시 MC. 왜 이렇게 영어 왜 이렇게 MC. 없어? 굿즈의 역사를 짚어주세요 빨리. 그거 아니에요. 기현 씨가 질문해야 돼요. 아 그럼 기현 씨 있어요? 여기. 아.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굿즈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한 제가 입사했을 때 이미 되게 많이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터의 주요 업무가 뭐냐 했을 때 상품 만들기. 그래서 실제로 비하인드로 굿즈를 이렇게 많이 만들 거면 아예 제대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저랑 그 최지은 차장님이랑 중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공장 계약하시게요? 아, 대박. 그 기프트 페어 같은 데 있잖아. 아. 그 정도로 진짜 경도되어 있었다. 아, 대단해. 아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진짜 역사. 유학파인데 유학파. 조선에서 당나라 유학 간 사람 이렇게 간 거잖아요. 굿즈로 유학 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진짜 짱이다. 그동안 미능사 굿즈가 이게 좋은 게 많이 나온 게 다 이유가 있었다. 아, 그러네요. 굿즈 전에는 되게 그게 많았잖아. 도서 전까지 전에는 막 상품 같은 게 막 응모하면은 무슨 막 여행 상품권 주고 경품 막 그런 게 많았던 시대가 경품 경품 얘기하는 거. 미능사 경품 당첨됐잖아. 맞아. 우리가 세계문학 전집 하면은 또 뭐야? 세계문학이잖아.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 비행기 티켓 이런 걸 줬단 말이야. 근데 1등. 거기에 유상훈 씨가 당첨이 돼. 300만 원. 아이폰 이런 것도 없을 시절이었으니까는 막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이 영수증을 그 무슨 플라스틱 함 같은 데 넣어서 뽑는 거여가지고 이거 분명히 직원들끼리 해먹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뽑는 거니까는. 제가 심지어 광주 영풍문고에 샀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서울 민음사까지 올라가서 추첨을 한다고? 막 이런 약간 뽑힐이란 상상도 안 하고 이런 게 경품 당첨의 기회가 있다는 걸 또 몰랐는데 1등이 당첨된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그때 그럼 민음사 다니실 때가 아니야? 아니야. 군대에 있었어. 군인인데? 마사퀘스트, 그 도리스 레싱이 노벨문학상 탈 때였나?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게 대박이다, 당첨된 거야. 노벨상 받은 기분인 거야. 아,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아, 그리고 그때 프로이트 전집이라는 것도 이거 말해줬나? 열린 책들에서 나왔어. 상관없어요. 거기서 나왔을 때 그거 샀을 때도 막 되게 큰 앤틱 시계 이런 게 당첨되고 막 경품이 엄청 막 그 경품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 그 굿즈 시대 이전에. 짱이다. 그랬답니다. 그게 좋은데? 경품? 예. 나도. 지우개 연필 받아서 뭐해? 그냥 한 명한테 자동차 몰아주고 여행 몰아주고 이게 좋지 진짜.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여기 적혀있기도 하지만 그 책
사면 굿즈 준다 이런 말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 이거 얼리미티드 에디션 맞아. 이 연도랑 맞는 것 같아요. 말했듯이 독립출판물에서는 자본은 뭐 좀 적을 순 있지만 그래서 엄청 다양하잖아요. 디자이너가 직접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만화책을 사면 그 만화를 그린 만화 작가의 다른 엽서 막 뭐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주는 게 재밌는 문화 책 사는데 막 덤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저 그때 입사하고 갔는데 그때 상훈 선배 거기 계셔가지고 미래 씨랑 미래 선배랑 같이 계셔가지고 성혹하게 이렇게 안 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때 아무리 어색해도 아 너무 안 했죠.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른 척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얼굴 너무 보이는데 막 이럴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그때 쪽플에서 샀던 기억이 나요. 아, 선배 이거 뭐예요? 보기만 해도 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잘 모르는구나. 이거 구경하면 만 원 내는데 지하상가처럼 절대 반품 안 되거든. 그땐 막 그것도 없고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없으니까 현금만 된다고 진짜 세상이 급변한 것 같아요. 좋아졌죠. 저는 막 약간 덕후 그런 문화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용 씨가 가져온 굿즈 보면은 진짜 사실은 이런 거잖아. 게임 그리고 해리포터 이렇게 막 야구 이런 것처럼 덕질을 하는 문화에서도 굿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그래서 한정판 이런 한정 수량 이런 문구가 이렇게 맥혀요. 목이 맥힌다. 뭔가 그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랄까. 아 요거 그리고 또 그 미눔사에서 북클럽 뒤집혔다. 그런 걸로. 이것도 그 VIP가 됐다는 문자를 먼저 보내주고 이게 왔더라고요. VIP였어요? VIP예요? VIP였어? 이거 다 이게 다 돈 내고 받은 겁니다 이거. 그래 저거 우리가 패밀리데이때 팔았던 거잖아. 네, 이걸 제가 다 아, 입사 전에? 이건 입사 전? 이건 입사 전? 입사 전에? 완전 참된 미눔사다. 아 그래서 아, 너무 대단해봐.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기도 하지만 와서 그냥 받으려고. 저희 그거 다 없어요. 아, 네 요거 근데 이거 세탁했더니 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반품 안 돼요. 교환 환불도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각자 이제 각자 굿즈? 기억에 남는 그런 굿즈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해지고 안 쓰게 된 것 중에 지금 파우치 들고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저 보건교사 아는 형 파우치 받았었어요. 이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그 책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다른 거 넣어서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면 그때 괜찮았어가지고 아는 형 파우치를 15년에 받고 16년에 입사해서 그걸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회사 선배 중에 한 분이 뭘 그런 걸 들고 다니냐고. 왜 만들어놓고 지은 차장님이었던 것 같아. 아 노트 제일 많이 쓰는 거 노트. 노트는 그냥 있으면 쓰니까 아 이거 저희... 나도 갖고 싶어. 하세요? 아, 진짜 저 이거 이것도 인테리어용으로 만든 거라고. 맞아요. 아, 진짜 이렇게 큰 거는 구하기 힘든데. 맞아요. 맞아. 그리고 쫙쫙 펴지고. 지금 뭐 노트 얘기가 짝짝. 저 그리고 우리 이거 되게 좋아요. 이 펜 진짜 좋아요. 이 펜 진짜 잘 써줘. 이게 그거예요. 디자인 페어 가가지고 지금, 제가 직접 써보고. 지금 언박싱. 언박싱. 바로 뜯어서. 언박싱이요. 이거 안 나와. 언박싱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좋겠다. 아무튼 이것도 거기 유학 가가지고 유학에서 다 나온 다 써보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키가 그런 거예요? 되네요. 그럼 해외 브랜드예요? 아니 이거 근데 이게 중국 거긴 한데 그럼 중국에 따랐으니까 중국에서 해야지. 아니 이거는 이제 국내 디자인 페어 갔다가 거기에 페어에 여기서 참가를 했는데 너무 잘 써지고 예뻐가지고 실생활에 좀 쓰이는 게 좋더라고. 맞아. 이거는 문동 그거 마스킹. 젊은 작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게 있어. 아, 좋아. 아, 진짜. 무슨 옷가락지 쳐. 맞추지 마. 너무 뭐 어디로 센 거 같아. 아니구나. 아니야, 우영 씨 굿즈는 아직 소개도 안 해줬어요. 아, 저도 진짜 쓰이는 것들 해서 이런 그 맞아, 컵도 진짜 많았다. 거. 이건 무슨 굿즈예요? 요거는 그 네네네, 수신지 작가. 네. 와, 귀엽다. 요 종이컵 사이즈거든요. 근데 딱 그 맥심 탈 때 막 너무 큰 머그 있으면 애매하잖아요. 근데 딱 요거 종이컵 사이즈라서 마우스패드. 요거는 그 사무실에서 쓰는 마우스패드. 맞아.
저도 마우스패드 고른 적 있어요. 집에서 쓰는 마우스패드. 우리 또 16, 마우스패드 16종 만든 적 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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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제요? 정말 뭐 다 했네? 이 세계 속전지 캐릭터. 만든, 아, 아, 나 있어, 있어. 그쵸, 그쵸. 어, 나 있어. 옛날에, 옛날에. 그래서 필기구 같은 것들? 요거. 정말? 정말 다양하다, 다양해, 진짜. 요거. 또 요거 뭐예요? 케이스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요건 누락동네네. 이렇게. 뭐야? 이렇게. 라미. 라미 펜. 라미. 네. 펜의 여기 앞에를 얘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걸로 할 수 있고. 다양하다. 어, 우영 씨, 재밌겠다. 저렇게. 이거 좀 막 바꿔 끼고 막, 막 텀블러 막 들고 막. 맥심 나서 하면 맥심 타고 막. 저기다가 손 넣고 막. 그러다 퇴근 시간 되고 막. 어. 야, 인력 그걸 어떻게 뽑았어. 이렇게 바빠서. 굿즈라서 했지 뭐. 아. 집이 많이 좁겠어요. 우영 씨. 어, 집 좁은 거 같고 그래요. 왜 울어? 그냥 좁은 거야. 너 조심했어야지. 아니 진짜 집이 울기 없기. 오늘 잠깐 끊고 간다고 하는 거. 이렇게. 아 삼켜야지.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있어. 물 있어? 실제로. 아 실제로. 난 이게 제일 좋았어. 그 예전에 했던 거. 어 이거 이뻤어. 시인성. 아, 저 이거 다 썼어요. 어. 노트. 완전. 이 노트가 봤어. 약간 딱 느낌이 맞아요. 좋아. 양장이고 이거 진짜 탐날 것 같아. 너무 예뻐. 너무 나였다. 특히 하늘로 한 게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아, 저 노트 진짜 예뻤어. 어, 그 세 개 다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썼어. 아까워가지고. 유일하게. 너무 이뻐서. 진짜요? 그 정도 아닌데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쓰지 왜. 안 쓸 거면은 왜 갖고 있나. 그래서 막 이런저런 아이템들이 안만들어 솔직히 안 만들어 본 거 없을 정도로 별의별 걸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또 현타가 오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오지.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마케팅부 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팀이나 편집자들도 맞아요. 굿즈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굿즈 이대로 괜찮은가? 안 괜찮지.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작년에 그 정세영 작가님이 탑 콕 집어서 얘기하셨던 내 책에 사은품 분명히 붙을 텐데 그 환경 오염시키는 유에 굿즈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아예 쐐기를 박아주셨던 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생각을 해서 그런 건 거잖아요. 뭐 또 뭘 하냐. 다 했지 뭐. 다 했는데 굳이 하려거든 쓰는 거 하자고 해가지고 노트 다시 그치, 만들고 그치, 펜 하고. 그냥 다시 만들고 막 이랬어가지고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확 옮겨갈 수 있는 되게 환경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기도 나왔고 그래서 아까 그 디지털 방식도 난리 났죠. 굿노트 있는 굿노 쪽지 여기 가져왔는데 아이패드에서 노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이렇게 속지를 우리가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각자 꾸며서 쓸 수 있게. 근데 아이패드가 없으면 어떡해요? 어, 못 써. 당연하지 뭐 어떡해. 아, 그 카톡 테마도 진짜 예뻐. 어 저도 깔았어요. 받았어요? 세대. 세대? 어, 너무 예뻐. 어떻게 깔아요? 그거 블로그에 다 안내돼 있어. 한번 들어. 전화 왔는데 어떻게 깔아요? 독자인 척 내 손으로 전화해가지고. 기현 씨 자리로 해야지. 일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굿즈 쪽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올해 만든 것 중에 지금 없는데 칫솔이랑 이 소창 손수건 있어요. 소창 손수건. 이거 한편 굿즈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조금 실용적이면서도 이제 환경템. 그러네 그러네. 진짜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도 환경오염도 안 시키는 그런 상품들로 좀 전환을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문제의식이고 메이거 영어는 어떻게 할지 지금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제 환경 생각하면서 디지털 자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노트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어,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네. 깊이 연상무야 진짜 지금. 그래서 메이가 영어 굿즈로 노트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트를 하기로 했고 그 언제였지? 우리 그 편이 무슨 편이었지? 아 지향차장님 거기에 댓글로
여러 가지 그 디자인 브랜드들 엄청 많이 추천해줬어요. 맞아, 맞아. 문구 브랜드들. 예, 예. 그래서 하나씩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진짜 메이가 영원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실제로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순간에서 영원으로 뭐 이런 맞아. 장편으로 맞아. 순간에서 장편으로라는 그런 엄청난 문학적인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글을 안 쓴 사람들 어떻게 쓰게 할까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맞아.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맞아. 보여드리고 기획 내용도 얘들아 얘들아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선생님이다 선생님 짧게 할게. 짧게 금방 할게. 금방. 그래서 그 노트를 기획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이렇게 너무 멋있는 기획안을 보내 와주신 거예요. 작가가 건네는 단어와 문장을 이어받는 노트. 그래서 이제 화진기현 씨 두 분이 그 각 책에서 문장, 좋은 문장 그리고 단어들을 한 20개 정도 뽑아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글감으로 삼아서 일기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기장이 원래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일기를 혼자서 쓰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다 이 굿즈를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할까? 근데 그게 이제 책이랑 진짜 연결돼서 글감을 보여주고 일기 원래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그냥 이 책에 맞게 글을 또 쓸 수가 있고 없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다 나 혼자 글 쓰는 게 힘들다 했던 분들은 또 글감을 보고 글을 따라 써볼 수 있으니까 또 좋고 그래서 그런 기획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일기 컨셉으로 하기로 한 거는 저도 너무 좋아. 그때 왜 선배도 얘기해 주신 적 있고 자기 일기 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래서 그래서 아 그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이유가 있으면 사실 그게 같은 노트라도 이유가 있으면 안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주는데 일기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먼저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멋있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 브랜드 자체의 카피도 멋있었는데 이걸 주시면서 작가가 쓰는 문학론 그리고 독자가 쓰는 생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기 너무 좋은 거의 편집자들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획안 제목이 아예 생활론으로 나 그래 너무 잘해갖고 두 분이 하신 줄 알았어. 굿즈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외주 업체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느낀 게 그 왜 미눔사 북클럽 그 디자인들 되게 호평 받았을 때도 오이뮤 오이뮤랑 완전 협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브랜드 간에 완전 크로스 협업인데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시너지가 날 때 되게 좋게 날 수 있구나 이 생각도 뭐 들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메일링도 같이 하면 가끔씩 이렇게 뭐 일기 잘 쓰고 계세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 한 달에. 오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생산적 이렇게 또 생산적인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 출간전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달려서. 열심히 해보고요. 오늘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손수건 저렇게 흔들면서. 내일과 영원에서 봐요. 근데 너무 앞부분은 이렇게 컸는데 뒷부분에 갑자기 아날로그 키퍼 대단하다 이거 걱정 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걱정 났다 그러니까 한 세로 붙들어 했다 지금 그냥